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햄스트링 손상의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1차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골반에서 햄스트링에 의한 견열 골절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MRI를 찍는 적응증으로서는 첫 번째로 근육과 힘줄의 손상 정도나 손상의 개수, 끊어지고 나면 딸려 들어가는 퇴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좌골신경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겠습니다. 소견으로서는 첫 번째, 좌골 결절에 견열 골절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과 힘줄의 손상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손상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개의 힘줄 중에서 하나만 끊어졌을 때도 비수술적 치료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네 개의 힘줄 중에서 두 개가 끊어져도 2cm 이하로 짧아졌을 경우에도 비수술적 치료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근육과 힘줄의 경계 부분 파열일 때도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심하게 끊어졌어도 활동성이 적고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첫 번째 회복기간은 6주 정도 걸리고요. 대부분 반대쪽 근력의 90% 정도 이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로 휴식입니다. 다리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얼음찜질, 세 번째로는 4주간 부분 체중부하, 다시 말해서 목발 보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로 4주 후에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적응증으로서는 첫 번째로 근위부에 뼈까지 같이 떨어진 견열 골절일 때, 두 번째로는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 4개의 근육 중에서 2개 이상이 끊어지면서 2cm 이상 벌어졌을 때, 네 번째로는 4개의 근육 중에서 3개가 파열됐을 때는 수술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서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근력의 80% 이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파열일 때는 합병증이 약 23%까지 발생하는 것으로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방법으로서 관열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이 있는데요. 적응증으로서는 첫 번째로 견열골절이 2cm 이상 전이가 있을 때, 두 번째로는 만성 증상이 있는 견열골절일 때입니다. 수술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 후 합병증으로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발 혹은 재파열입니다. 빈도로서는 12%에서 31%로 아주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 요소로서는 첫 번째로 햄스트링이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에 근육 불균형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너무 빨리 활동에 복귀했을 경우 재발할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두 번째 합병증으로서 비복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험 요소로서는 원위부, 즉 무릎 주위의 햄스트링 손상일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치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마비로 자연 치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합병증으로서 좌골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수술 환자의 약 8%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험 요소로서는 신경 유착이 있는 만성 손상일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로서는 신경탐색술 혹은 신경박리술로서 증세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햄스트링 증후군이 있는데요. 햄스트링 견열골절이 있을 때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엉덩이와 좌골 부위가 아픈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치료로서는 눌려있는 좌골신경을 풀어주는 좌골신경감압술을 시행하면 증세가 호전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합병증으로서 좌골 결절의 불규합입니다. 위험 요소로서는 골절 전이가 2cm 이상일 때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경우 주로 발생하고요. 치료로서는 수술에서
골유합술과 자가골 이식술로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 후 예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스포츠 복귀 시기에 따라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 84% 환자에서는 손상 전 근력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로 89% 환자에서 손상 전 지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심하게 퇴축이 있는 파열일 때, 두 번째로는 좌골신경 유착이 있는 만성 파열일 때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